인간에서 상대성 이론은 유관과 무일관이면 대절에 봐서 모든 방정식 묘사한 무묘사는 물리학의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이 가져야만 한다는 슈드거를 선택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하죠. 같은 형태의 일, 무에 상관없이 관성 좌표계, 아, 저기 뭐야, 이제 관성 좌표계 상관없이, 맞죠? 관성 좌표계가 뭐냐? 아무튼 이런 방식들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돼? 동물과 똑같이 보여야 되죠. 근데 어떤 분명히 관찰자에게, 그리고 같은 관찰자에게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태도와 가치관은 하지만 주관적이죠. 우선 원래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바뀌죠. 무엇으로 바뀌어? 우리의 핏은 맞추다도 우리의 계속 변화되는 상황과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지루 한순간은 지루하게 보일 수 있죠. 그 다른 순간은 어떻게 볼 수 있어? 매력적, 참여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론과 실험과 암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 디베스테이팅. 충격적으로 볼 수 있죠. 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인식되어질 수 있죠. 뭐라고 인식되어졌어? 그러나 기회라고 인식될 수 있죠. 성장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열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문민관인지, 즉,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고용됐는지, 또는 건강한지에 따라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열 수 있는 거죠. 아, 여긴 나동이네. 네. 간접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맛은 부정인 것 같고요. 단지 믿음, 태도, 그리고 가치관만이 뭐하지 않다? 주관적이지 않다. 뭐 딴 것도 주관적인 게 있다니까. 우리의 뇌는 편안하게 바꾸는데 우리의 인식, 우리의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도 바꾸죠. 무아도 우리의 필요에 맞추도록 알맞도록 바꾸는 거죠. 우리 결코 같은 이벤트와 같은 자극을 보지 않는데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보지 않을 거죠. 야, 말 되게 어렵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게. 구조가 되게 많네. 그러니까 상대성으로는 똑같은 요구한다. 똑같아야만 한다. 근데 태도나 가치관은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그렇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고 근데 주관적인 거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뇌도 그렇다. 아, 다 똑같지 않다.